아, 잘 밀었는데요, 지금. 네, 정확합니다. 오늘 김강민 선수 뒤껴치기는 뭐 구사했다 하면은 다 들어갑니다. 이제 석점 차로 달아나는데요. 가장 또 난이도가 높았던 비껴치기였는데 밀면서 각을 만들어야 되죠. 그 원에서 투 갈 때 휘어지는 그 성질, 네. 그 성질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각도였습니다. 이번 세트 두 점만 남겨둔 김가영. 파란 공잘 처리해야 될 배치입니다. 아, 이렇게 얇게 치면 문제 해결되죠. 와, 이것까지 연속 득점. 그러면서 셋 포인트. 셋 포인트 하나 카드 하나 페이. 아, 강약 조절을 잘 해내면서 이득.